이제 천수경 강의 이제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이제 천수경의 이제 핵심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이제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비주를 독송하면서 대비주를 독송하는 그 소리 자체에 마음을 집중해서 다른 번뇌망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비주라는 어떤 하나의 방편을 들고 그 대비주를 반복해서 독송함으로써 대비주 삼매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일체의 번뇌 망상 생각들이 이제 개입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대비주 이제 독송하는 이유이고요. 이렇게 무의미한 뜻도 없는 이런 소리를 왜 이렇게 반복해서 해야 되냐, 이거 무의미하지 않느냐, 내지는 또 어떤 분은 그 불자들이 모여가지고 시달림하러 왔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러면 왠지 남들 타종교나 무종교인들 보기에 좀 민망할 때가 있다. 왜 불교는 이렇게 쓸데없는 주문 같은 거를 막 자꾸 외워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미신적인 것 같이 느껴지고 뭐 이렇게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아마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아마 다른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 너머에 한 번도 생각으로 가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이 마음 공부거든요. 그런데 이 불교 이외에 그 어떤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그 누구도 생각 너머의 세계, 세간 너머의 세계, 출세간이라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모든 공부는 전부 다 이 머리를 가지고 짜맞추고 조합하고 머리로 이해 가능한 범주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유의법이라고 하죠. 이해 가능하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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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자리까지 갈 수 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뭐 어느 세계에 갈 수 있다. 뭐 신의 세계에 올라갈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다. 또는 뭐 복을 많이 지으면 어떤 결과가 있다. 어떤 뭐 이런 정도의 이해 가능한 범주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로 설법을 하면 다른 모든 설법은 그 말의 뜻을 잘 이해해야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목표에 이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불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로 설명을 했을 때 그 말의 뜻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당연히 처음에는 첫 번째는 말의 뜻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방편이고요. 말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건 죄다 방편이고요. 불교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말을 통해서 말의 뜻 너머를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예요. 말로 설명하는 모든 설법, 모든 경전은 전부 다 손가락이거든요. 손가락, 방편, 달을 가리키려는 손가락. 그러니까 우리가 보려는 거는 달이지 이 손가락이 아니잖아요. 모든 설법, 모든 말, 모든 언어, 모든 경전의 내용들은 전부 다 손가락입니다. 즉 여기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금강경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반야심경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는 나한테 있죠. 언제나 내가 쓰고 있고 그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있는 나에게 진리가 있는 거지 반야심경 속에는 뭔 진리가 있겠어요. 이처럼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는 말을 통해 말을 넘어서는 경전을 통해 경전 너머의 것을 가리키려는 거거든요. 그걸 직지인심이라고 그럽니다. 직지인심 견성성불 곧바로 가리킨다. 말로 가리키는데 곧바로 그 마음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마음, 참마음, 본성품을 가리켜서 견성, 자기 성품을 확인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저 달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겁니다, 저겁니다 하고 계속 설법을 하고 있어요. 집착을 하면 저 달을 볼 수가 없다. 왜? 집착을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이 공허한, 허망한 세계 있잖아요. 허망한 망상의 세계, 생사법의 세계, 생겨나면 반드시 사라질 수밖에 없는 허망한 것들, 거기에 집착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집착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에 집착하고 있는 그 마음 때문에 집착 너머의 것을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집착 너머의 것은 언제나 있는데 우리가 집착 너머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 현상 세계를 집착하느라고 그 너머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착하는 마음만 없어지면 그 집착하는 마음을 없애라는 이유는 이게 공한 것이고 텅빈 건데 실체가 아니고 잠깐 생겼다 금방 사라질 건데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집착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눈 뜨고 만날 수 있는 모든 삼라만상 모든 세상은 전부 다 공한 것이고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것이다. 집착할 게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집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 버려서 이 사람이 어떤 것도 쥐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붙잡지 못하게. 어디에도 안주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 의식이 논리가 내가 나라는 아상 에고가 탁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해버려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불법이 진리다 이러면 불법에 머물러서 불법만이 최고다라고 생각해서 불법에 집착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불법을 설명해 놓고 나서 불법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은 전부 다요. 보십시오. 아주 좋은 가르침을 설하고 나서 그걸 깨뜨립니다. 거기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이걸 뭐 삼고법문 이런 표현을 써요. 처음에는 좋은 걸 줬다가 나중에 이제 좋은 걸 빼앗아 가지고 사람이 공허하게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진짜 더 좋은 걸 준다. 그게 뭐냐 하면 금강경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천수경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이 속에 진리가 있으니 이것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라고 좋은 걸 줘요. 그랬다가 금강경조차 놔야 된다. 금강경조차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금강경 같은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고 붙잡고 거기에 딱 틀을 잡고 앉아서 안주하고 나는 부처님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야, 나는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어떤 힘든 게 있어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부처님을 탁 쥐고서 부처님에게 의지해가지고 부처님만 있으니까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부처님조차 싹 빼앗아 버려요. 그런 거 없다. 내가 쥐고 있을 수 있는 어떤 모양을 가진 부처님이라는 건 없거든요. 이 집착하고 있고 쥐고 있는 이 행위를 하는 이놈이 부처이기 때문에 쥔이 물질이 부처가 아니라 이 쥐려는 이 마음 이게 부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과 비슷하죠. 눈이 대상은 다볼수 있는데 눈은 모든 걸다볼수 있잖아요. 근데 눈은 정작 눈을 못 봐요. 그것과 똑같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은 다볼수 있고 잡아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가질 수 있는데 부처는 못 보는 거예요. 눈이 눈을 못 보는 것처럼 부처가 말을 하고 있는데 부처를 모르고 부처가 보고 있는데 부처는 안 보고 다른 대상만 보이고 부처가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따라가면서 정작 부처는 보지 못한다. 그래서 불교는 말을 하는 이유는 아마 우리 이제 이번에 나온 우리 법의집 책도 보면은 그 뒤에 이제 제가 불교 경전 선집 이런 걸 해놨는데 그 뒤에도 일부 나오는데 불교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요. 부처님은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화가 되시나 모르겠는데 부처님은 그 어떤 법도 설하지 않는다. 육사 외도들이나 수많은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리다라고 와서 논쟁을 하러 오면은 부처님은 그 사람들의 잘못된 점을 논파할 뿐입니다. 깨뜨릴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깨뜨리고 나서 그럼 당신의 법은 뭐예요? 하면 따로 드러낼 법이 없는 거죠. 부처님은 따로 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논파할 뿐이지. 그래서 그 사람이 허망하게 집착하고 있는 생각, 사고, 관념, 가치관, 세계관, 진리관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릴 뿐인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아닌데요. 불교에 논이 있는데요. 불교 교리가 있잖아요. 불교 연기법, 사성제, 삼법인 뭐 수많은 불교 교리가 있는데 왜 불교는 그런 게 없다고 하느냐? 그거는 파사현정이라는 말처럼 삿된 걸 파하면 저절로 바른 게 드러나요. 바른 건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자의 목적은 딴 모든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의 목적은 자기한테 없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려니까 없는 걸 찾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야 돼요. 근데 불교는 할 일이 없는 종교라 그럽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 중에 저큰 절에서 제일 도력이 높으신 스님들을 한주라고 불러요, 한주.
한가하게 노는 자기 삶의 주인. 한 도인이라고 해서 한가하게 할일 없이 노는 게 최고의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없는 걸 찾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도록만 이끌어주는 게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걸 찾아 나서는 종교가 아니다. 이미 있는 걸 확인하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미 있는 걸 확인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진리나 교리를 가져다 주면 그 진리나 교리에 딱 안주해서 거기에 집착을 해요. 아무리 수승하고 아무리 좋은 거에 집착해도 그건 집착하는 것과 똑같아 집착하는 겁니다. 좋은 거에 집착해도. 그래서 선에도 집착하지 말고 악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게 진리에도 집착하지 않고 진리 아닌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고 금강경에서도 법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할진대 법 아닌 것이 메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법에도 집착하면 그것은 집착한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중생심이거든요. 집착한다라는 그 마음이 중생심 번뇌망상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처음에는 열심히 수행해라라고 해서 깨달음을 얻어야지 하고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라고 계속 얘기하다가 나중에 그 깨달음에 대한 집착이 너무 큰 사람들에게는 너는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깨달으려고 애쓰는 동안은 죽어도 못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깨달으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깨달음에 대한 집착이기 때문에, 마지막 집착이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기 전까지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불법은 말을 통해서 말 너머의 것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이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경전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건 경전에 집착하라는 것이 아니라 경전을 통해서 경전 너머를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뜻을 따라가는 거는 작은 공부고요. 말을 통해서 말뜻 너머에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말은 똥막대기다. 말은 똥막대기라는 말을 통해서 말은 똥막대기라는 그 막대기를 머리로 그려버리면 그거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말은 똥막대기라는 말이 나오는 자리, 코업하는 말이 나오는 자리, 저 매미소리가 들리면 그 매미소리가 나오는 자리, 내가 듣는 자리, 이걸 누가 듣고 있는지,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지 아는 놈이 누구인지, 소리가 들리면 들리는지 아는 성품, 보면서 보는 대상을 따라가가지고 이건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든 저걸 보든 똑같은 하나의 보는 성품이 있잖아요. 나쁜 걸 보든 좋은 걸 보든 이게 우리는 보이는 대상을 따라가면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좋은 건더 갖고 싶고 싫은 건 버리고 싶은데 그 보이는 대상을 따라가지 않고 보는 자를 한다는 것이죠. 보는 성품을 돌이켜 확인한다. 그러니까 말은 똥막대기라고 하든 금강받냐 바라밀이라고 하든 남묘 호랑겹교라고 하든 뭐 예수님 하든 컵하거나 시계 하든 마삼근을 하든 차나 한잔 마셔라라고 하든 코카콜라라고 하든 신묘장구라고 하든 대다란이라고 하든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라고 하든 무슨 말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 말이 나오는 자리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해석하지 않는 이런 진언이나 다라니가 불교에 있는 이유는 다른 경전들은 해석을 가능하니까 그 해석에 빠질까봐 이 다라니 진언이라는 방편을 쓴 겁니다. 불교에서. 다라니 진언은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해석하지 않고 머리가 움직이지 않고 그냥 독송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라니를 독송하면서 독송하는 놈이 누구인가? 다란을 독송하면서 그 어떤 생각이 개입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이 다란을 가지고 전 옛날에 천수경 강의한 동영상도 아마 한 5년 10년 전에 강의했던 게 아마 목탁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천수경 신묘장구 대다란이 강의하는 요 순서에 신묘장구 대다란이 독송해 가지고 신통자제해진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야기들이 많아요.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몇만독을 했더니 봉사가 눈을 떴다. 뭐 실제 이런 얘기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 또 어떤 스님이
갑자기 신묘장구 대단회를 몇만 덕을 하니까 갑자기 그 아주 막 신통자재해졌다. 혹은 그 다음부터는 뭔가 신통이 생겨서 한 번도 무엇이든 들으면 잊지 못하는 어떤 불망념지가 생겼다. 혹은 이 신묘장구 대단회를 입고 났더니 삼매가 깊이 증득이 되어서 그러고 나서 화두를 들었더니 막 바로 깨닫게 되었다. 뭐 이런 이제 좋은 이야기들도 있지만 온갖 이제 좀 약간 신통자재한 이야기도 많아요. 이걸 하면 뭐 아주 신묘해서 뭐 온갖 좋은 일이 다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솔깃한 이야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해야, 야, 이거 열심히 하면 뭔가 있구나. 해서 막 이제 신이 나서 이제 열심히 하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방편은 될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하나의 또그 모든 방편은 약은 일정 부분은 좋은데 일정 부분은 안 좋은 거죠. 그죠? 장에 좋은 약은 위에는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는 좋을 수 있는 게한 군데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신심을 돈발하는 데는 좋은데, 이 신묘장구대단회를 어떤, 뭐랄까, 여기에 집착하게 만들고, 여기에 아주 막 뭔가가 있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님들은 신묘장구대단회가 더 좋습니까? 광명진회가 더 좋습니까? 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염불이 더 좋습니까? 다란이가 더 좋습니까? 뭐 진현이 더 좋습니까? 절하는 게 낫습니까? 어떤 수행을 하는 게 나을까요? 어떤 기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걸 이제 분별하는 겁니다. 제가 정답을 드릴 테니까. 왜냐면, 사실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게 안 믿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뭐, 어떨지 모르겠으나, 저희 그 아버님, 어머님께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다니는 절에 가서, 저기 저, 모 사찰에 큰 사찰에 갔더니 거기에서 어떤 보살이 뭘 이렇게 아는 척을 하면서 아 저거 천도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천도를 집안에 우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천도를 해야 된다라면서 아, 집안에 뭐좀안 좋은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집이 여기가 아니라서 멀어서 천도를 좀 못하겠는데요 그랬더니 천도 여기 하면 어떻게 어떻고 막 가르쳐 주다가 못하 여기선 좀 못하겠는데 너무 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행을 와서 못하겠다 얘기를 했더니 그럼 뭐저 그냥 다니던 절이라도 가서 하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해야 되는가 보다 싶어서 이제 다니는 절에 가서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될 텐데 아들이 스님인데 아들은 안 믿는 거죠. 이제 그 스님한테 가서 절에 다니는 그 노스님한테 가서 이제 물어보시더랍니다. 그 스님께서 그 스님 참 훌륭하신 스님이세요. 그 스님께서 그러셨대요.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이 절에 갔더니 이렇게 이렇게 하다라고 해서 그 천도제를 하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천도제 뭐 굳이 보살님 지금 천도제 할 필요가 전혀 없고 아니 집안에 스님이 있으면은 무슨 천도제를 할 생각을 하느냐 뭐 이제 그러면서 천도제를 뭐 한다고 해서 뭐가 뭐막 엄청나게 좋아지거나 또안 한다고 해서 뭐가 막안 좋아지거나 뭐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봤을 때뭐 정말 천도제가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아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그탁 마음에서 오는 거니까 그런 마음을 탁 버리고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라. 이렇게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얘기를 저한테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이 기도, 저 기도를 어느 기도를 하는 게더 좋으냐? 아니면 뭐 천도 기도를 나는 49제를 다 했는데 혹시나 천도 안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백중기도도 하는데, 백중기도 하시잖아요. 그럼 됐어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러시냐면, 아이, 그래도 그때 백중 때는 워낙 많은 분들을 막 한꺼번에 하니까 내 이름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도 모르고 지나가서, 우리 조상님만 별도로 다시 한번 천도를 하고 싶은데, 그래야 우리 집안에 우환이 없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 이게 하나 이제 방편입니다. 방편. 그래서 방편으로서 꼭 필요한 어떤 경우가 부득이하게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또한 가지는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는 게더 좋고 어떤 기도를 하는 게더안 좋으냐.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느냐. 뭐이 방법이 좋냐, 저 방법이 좋냐. 그게 정해진 거 없습니다. 그게 정해진 게 있다라고 제가 얘기한다면 금강경 독송이 다란이보다 더 좋습니다. 진원 수행이
연불보다 더 좋습니다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지장기도가 관음기도보다 더 좋습니다, 뭐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저는 불이법, 불이중도를 어긋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이법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오로지 하나의 진리밖에 없는데, 이것저것 두 개, 세 개, 네개 나뉘어진 게 없는데, 오로지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마른 똥막대기라고 하든, 뜨랍해 잣나무라고 하든, 금강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죠. 차나 한잔 마시라고 하든, 신묘장구 대단하리라고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무슨 차별이 있어서. 오히려 선사 스님들의 깨달음의 일화를 보면, 경전 독송하다가 깨닫거나, 다란히 독송하다 깨닫거나, 참선하다 깨닫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시장에서 남들, 이 사람 저 사람 막 싸우는 거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다 깨닫거나, 뭐가 돌멩이가 뚝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깨닫거나, 길을 걷다 깨닫거나, 이렇게 길을 걷다가 자기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깨닫거나, 다 일상생활 속에서 깨닫는 것이지, 그런 어떤 뭐 염불하고 진언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깨닫는다? 그런데 이제 염불하는 소리를 듣고 듣다가 탁 깨닫는 경우도 있죠. 이처럼 어떤 특정한 한 가지에만 어떤 영험이 있거나, 특정한 무언가에만 어떤 깨달음의 소식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기연이 있다면 그게 아주 효과가 있는 방편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예를 들어 애기 응냐응냐 우는 소리를 듣고 깨닫는다니까요. 염불 소리 듣고 깨닫는 것보다 오히려 자식들 둘이서 막 싸우는 소리를 듣다가 깨달을 수 있단 말이죠. 만법이 평등해서 그렇습니다. 만법이 평등하고 모든 것이 다 평등하다. 그래서 기도, 어떤 기도 똑같이 평등합니다. 어떤 기도가 더 영험 있고 영험 없는 기도가 따로 없다. 그러나 이제 굳이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그 법요집, 새로 만든 법요집에 이제 개인 기도, 혼자 기도할 때, 절에 와서 혼자 기도하거나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할수 있는 방법을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 내가 선택해서 할수 있게. 1시간짜리, 2시간짜리, 3시간짜리, 뭐 염불만도 할수 있고, 다란히만도 할수 있고, 경전만도 할수 있고, 다양한 방법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여기 우리 원강사 도장 찍힌 거는 여기 우리 법의집으로 비치를 해놓아야 되는 거니까, 이 밖에서 아마 1층에서 좀 필요하신 분에게는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를 좀 구입하셔도 되고 해서,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셔도 괜찮겠고요. 내일 일요법회 때 이제 기도, 개인 기도하는 방법, 수행하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그책 교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그렇게 예정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요 사방찬 요거 잠깐만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천수경, 천수 다란이를 독송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이제 사방찬인데요. 동서남북 사방을 이제 찬탄, 방위를 찬탄하는 건데, 인도에서는 옛날부터 동서남북이 방위를 찬탄하는 그런 전통 어떤 풍습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떤 그 사람이 부처님 앞에 있는데, 동서남북을 향해서, 방위를 향해서 막 절을 하면서 막 뭐라고 뭐라고 막 기도를 하니까, 부처님이 그 친구한테 가서 뭐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 이렇게 동서남북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랬더니, 야, 동서남북을 향해서 도대체 뭘 기도하는 거냐? 동쪽에는 무슨 신이 있고 뭐 이렇게 막 기도하니까, 그것은 진정한 방위를 보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다. 진짜로 너가 동서남북을 보면서 기도를 하려고 한다면, 동쪽에는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서쪽에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또 남쪽에는 스승님을 생각하고, 북쪽에는 친척들을 생각하고, 아래로는 노비나 나보다 낮은 사람, 위로는 그 성직자나 뭐 사문이나 이런 수행자를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사방을 향해서 찬탄을 하고 공경하고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라라는 이제 한 얘기가 이제 육방예경이라고 초기 경전에 나와 있는데, 그것처럼 이제 인도 전통에서는 이렇게 각 방위를 중심으로 했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사방, 동서남북 사방을 찬탄하는 이런 개송이 나오는데요. 쉽게 말하면 동서남북이라는 나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이라는 주변 전체를 얘기하죠. 주변 전체.
이 말은 내 주변 전체가 맑고 청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 수행을 할 때는 기도 수행을 하면 신묘장구 대단한 독성을 함으로써 동서남북 내 주변이 맑고 청정해진다. 또내 주변에 아주 맑고 청정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바른 법의 영향력을 미치고 이렇게 주변이 다 청정하게 깨끗이 씻어진다. 그래서 이 인도 전통에서는 깨끗이 씻는 것은 물을 뿌리는 이제 관정의식도 그런 거잖아요. 물을 뿌리는 것이 청정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동쪽에 물을 뿌리고 서쪽에 물을 뿌리고 하면서 주변의 도량 전체를 청정히 하는 지금 그런 의식으로 어떤 이런 사방을 찬탄하는 개송을 하고 이것을 이제 좀더 나아가면 우리가 이 사방찬 개송을 외우면서 내 주변 꼭 동서남북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는 모든 이들 나와 인연 맺고 있는 모든 이들 또 내가 가는 모든 곳 그곳이 전부 다 청정해지고 깨끗해지기를 어떤 서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신묘장구 대단회를 독송하거나 마음 공부하고 수행하는 수행자는 어디를 가더라도 그 주변이 사방이 전부 다 찬탄받을 만한 곳으로 뒤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저 이산의 연산사 발언문에도 있고 뭐 경전에도 나오는데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어디를 가든 그곳이 극락국토가 되고 내가 어디를 가든 그곳이 천상세계가 된다. 내가 지옥에 가면 지옥의 불길이 다 없어지고 또 내가 우리 저 천수경에도 나오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다 그곳이 아주 극락정토가 되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전부 다가 청정국토가 되니까 동서남북 어디든. 그래서 우리가 가족 중에 한 사람만 마음 공부를 해서 밝게 깨어나면 그 가족 전체가 혜택을 받는다. 뭐 깨달음을 얻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아주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잖아요. 그 사람은 어딜 가든 그 조직을 다 깨뜨리고 그 조직을 다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부대에서도 보면은 거기 지휘관 한 명이 들어오거나 간부 한 명이 들어오거나 누구 한 명이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아주 아름다워지고 밝아지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 이 주변을 밝히는 사람인가, 동서남북 어디 있든 모든 인연들, 나와 인연 맺은 모든 사람들을 정말 깨끗이 청정하게 씻어주고 밝히는 사람인가. 그럼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함께 청정해지고 함께 깨끗해지는. 그래서 주변이 함께 깨끗해지고 청정한 어떤 그 저절로 씻겨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 혜택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이 도량을 맑히는 것, 이 사방을 맑히는 것은 곧 우주 법계를 맑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방을 찬탄하는 게 바로 사방, 동서남북 사방, 삼라만상 모든 것이 전부 다 나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 주변이 곧 나고 이 우주 법계 전체가 그대로 나와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부처이기 때문에 내가 내 주변을 밝히고 밝힐 때 그때 바로 법이 밝아지고 또 나의 깨달음이 밝아지고 주변 사람들이 다 함께 밝아진다. 일쇠 동방결도량 해서 한번 쇠는 이제 물을 뿌린다 또는 뭐 씻는다 이런 소리예요. 한번 물을 뿌려서 동쪽을 결은 깨끗이 한다는 거죠. 동쪽에서 도량을 깨끗이 한다. 도량을 청정하게 한다. 그래서 첫 번째 동쪽으로 물을 뿌려서 동쪽에 있는 모든 도량을 청정하게 한다. 아, 동쪽에 절이 있나? 이 절만 도량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 도량이라고 할 때는 모든 공간을 다 도량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도 도량이라고 하기도 하고 내가 가는 것을 어떤 하나의 도량이라고 하고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도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쪽 전체를 도량처럼 청정하게 일구고 가꾼다. 또 이세 두 번째로 또 남방에 물을 뿌려서 남방에 물을 뿌려서 득청량 아주 그 번뇌로 막 오염된 마음을 청량하게 깨끗하게 시원하게 씻어준다. 그러니까 번뇌로 오염된 마음들을 다 청정하고 깨끗하게 씻어준다. 청량하게 만든다. 서늘하고 시원하게 만든다. 또 삼세 서방구정토 세 번째 남쪽으로 물을 뿌려서 가출구자죠. 정토가 구족되게 만든다. 그래서 극락정토가 내 주변의 삼라만상 전체가 극락정토로 하염되도록 만든다. 사세 북방영안강
네 번째로 북쪽으로 물을 뿌려서 오래오래 아주 편안해지고 강령해진다. 그러니까 편안해지고 평안해지게 만든다. 세세생생 모든 존재를 다 평안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준다 라고 해서 이렇게 물을 뿌리는 의식을 통해서 동서남북 전체를 청정하고 청량하게 만들어주겠노라 하는 발심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경전을 독송함으로써 그렇게 내 주변이 아주 맑고 밝고 청정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도량을 찬탄하는 이제 개송인데, 뭐 유마경에서도 보면은 그 직심이 곧 도량이다라고 했는데, 진정한 도량은 아까도 말했듯이 절만 도량이 아니라 내가 바로 도량이고 내 마음이 바로 도량이다. 직심이 곧 도량이다라는 유마경의 말이 뭐냐면, 직심은 곧을 직자거든요. 곧바로 그 마음이 도량인데 우리는 전부 다 왜곡된 마음, 분별로 한번 걸러서 왜곡된 마음, 세상을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어떤 사람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쁘고 이 일은 좋고 저 일은 나쁘고 이 대학은 좋고 저 대학은 안 좋고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하는 그런 분별하는 마음으로 왜곡시켜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제 왜곡된 마음, 굽은 마음이고요.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 해석 이전에 곧장 보는 마음, 그 마음을 이제 직심이라고 합니다. 곧장 그 마음이라고 해서 직심. 그래서 직심이 곧 도량이다. 마음으로 분별하지 않고 바라볼 때그 마음이 바로 도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량 청정 무하예, 도량을 청정하게 가꾸어서 무하예, 티끌 하자, 뭐 더러울 예자예요. 그러니까 티끌과 더러움이 전부 다 없어지니 내 마음 속에 마음을 청정해서 도량을 가꾸어서 내 마음 속에 더러움과 티끌이 없어지니 삼보 철룡 강차지, 삼보 불법승 삼보님과 철룡은 수많은 천신들, 뭐 수많은 현자들, 성인들 또는 천상 세계에 있는 모든 신들, 뭐 삼보 팔부 신중들 이런 모든 선을 옹호하고 법을 옹호하고 진리를 옹호하는 수많은 성인들을 그냥 대표해서 철룡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신들과 어떤 용, 뭐 이런 옛날에는 용을 그런 어떤 놀라운 신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삼보 철룡이 내려온다는 거죠. 이 땅에 내려온다. 바로 이 도량에 내려온다. 바로 내 마음이 도량이 되면은 내 마음 속에 삼보 철룡이 강림하신다. 이것도 이제 방편이죠. 삼보 철룡이 내가 마음을 청정히 닦으면 수행을 통해서 대비조 독송을 통해서 마음을 청정히 닦으면 삼보 철룡이 내가 사는 이 땅으로 내려온다. 이건 하나의 방편인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 삼보가 나지요. 철룡이 바로 납니다. 도량이 바로 나고요. 직심이 바로 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가 그냥 오로지 부처밖에 없는데 우리는 번뇌망상 때문에 부처는 저기 있고 삼보님은 딴데 있어서 나는 티끌망상 때문에 나에게 부처님은 없으니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삼보철룡이 나에게로 탁 내려와 주시겠지. 이런 방편을 쓰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미 내려와 있는 거죠. 한 번도 떨어져 있는 적이 없다. 그래서 아금지속묘진원, 내가 지금 대비주를 묘한 진원을 아주 치심으로 독송을 하오니 원사자비밀가호 원컨대 사자는 이제 줄사 베푼다 이런 뜻이에요. 이 자비로서 비밀스러운 가호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이렇게 신묘장구 대단하니 독송을 하고 천수경 독송을 하고 견정 독송을 하면서 기도 수행을 하니까 내 마음이 곧장 청정해져서 내 마음이 직심이 되어서 내 마음이 바로 도량이 되고 내가 가는 곳곳이 도량이 되고 내가 가는 곳곳이 동서남북이 다 밝아져서 깨끗하고 청정해져서 더럽고 오염된 마음이 번뇌 망상심이 다 없어지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가 도량이 되니까 삼보 철룡이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절을 꾸며가지고 부처님을 딱 모시는 것만 도량을 꾸미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번뇌 망상이 딱 제거되면 그게 바로 내가 부처님을 탁 모시는 순간이 되는 거죠. 내 마음 안에 있는 부처님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탁 부처님이 강림하셔서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대비주를 지송하고 염송하는 이 마음을 가지니 불보사님이 더욱더 도우시고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는 꼭 대비주만이 아니라도 모든 수행을 하는 이유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불보살님이 강림하시고 내 안에는 부처님 보살님이 지금 이 자리에 드러나고 그래서 나뿐 아니라 이 주변이 다 함께 밝아지고 내 마음이 곧 도량이 되는 그런 마음을 위해서 이렇게 경전을 독송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참회계, 사참회, 이참회에서 참회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공부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